저는 20대 후반 게임 중독자입니다. 취업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독서실을 끊어두고 가방만 자리에 던져둔 채 PC방에서 10시간씩 게임을 조지고 있습니다. 아, 베이나! 게임이 정말 즐거워서 한다기보다 주변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또래 친구들을 보며 느끼는 자괴감.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현실을 잊기 위해 매일매일 미친 듯이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슬픔과 분노를 가족에게 풀게 되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 바뀌어 보려 합니다. 이제는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슬을 끊고 싶은 잠가자 2번 검은 수염입니다. 초긍정 호기심 왕이었던 전 잘하는 것 하나 없는 3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. 언제나 쉽게 시작하고 쉽게 포기하며 살아왔고 호기심으로 시작한 모든 일들은 시작만 한 상태로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. 말도 안 되는 합리화들과 함께 이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서 도전합니다. 이번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. 7번 참가자 초파입니다.